외국 퀴즈 TV를 시청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서울 성북구 6호선 돌고지역입니다. 여기 돌고지역 인근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. 이 정권이 종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. 종교 신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저는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거의 매일 저녁 이곳에 와서 텐트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 방송 애국 키스 TV 방송이 전에 한번 주의를 먹은 적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실시간 방송 실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오늘도 해보려고 했지만은 복구가 안 됐습니다. 제가 카메라 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월 7,000원씩인가 냈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나가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또 프리즘으로 아는 분이 해주신다고 해서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안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. 다시 한번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 저 앞에는 사랑제일교회 옥상에는 망로에서 불빛이 환하게 비쳐 아마 아래를 주시하고 계실 겁니다. 그 안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. 네, 이렇게 하고서 올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정리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입구에서 애국키스TV 이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종료입니다.